2021년도 7월 1일이 시작됐습니다. 자, 6월 달에 하락장을 완전하게 이제 바닥으로 마무리하고요. 이날이죠. 6월 18일입니다. 6월 18일날, 6월 19일날 바닥을 잡고 자, 여기에서 2,350만 원인가요? 40만 원인가요? 완전 바닥을 잡고 그리고 보름 동안 기술 저판동 구간이 왔습니다. 자, 기술 저판동 구간이 왔고, 자, 이때의 바닥을 저희 카페에서 또 잡아드렸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6월 달을 마무리를 음봉으로 하기 시작을 하면서, 자, 이날입니다. 6월 26일 날이죠. 6월 26일 날 하락 추세로 바뀔 수 있다라고 제가 시황 분석을 여러분들한테 내드렸습니다. 자, 비트코인 작년 11월 14일 날 최고 8,300만 원을 찍을 때 36,000달러까지 급락할 것이다라고 시황 분석을 내드렸던 사람입니다. 자, 그저께죠. 그저께. 자, 비트코인 이 썸네일을 여러분들 잘 지켜보십시오. 비트코인 하락 추세 전환 이유를 나는 이미 다 알려줬다. 내 분석은 한 번도 틀리지 않았다. 자, 포스트 썸네일 한번 다시 한번 보십시오. 비트코인 하락 추세 전환 왔다. 나는 이미 다 알려줬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 내 분석은 한 번도 틀리지 않았다. 자, 포스트 제목 보도록 하겠습니다. 비트코인은 왜 이틀 동안 상승세를 멈추고 하락 추세가 왔는가? 나는 이미 다 알려줬다. 추가 하락인가? 나를 찾는 자, 인생이 바뀌리라. 자, 하루 전입니다. 비트코인 본격적으로 하락 추세 전환 분석 적중했다. 또 다른 급락장의 신호탄인가? 라고 포스트 제목을 적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누차 말씀드렸습니다. 저는 썸네일이나 포스트 제목에 낚시성으로 글을 쓰지 않는다. 내 시황 분석은 확신을 갖고 쓰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내 이야기를 귀뚱으로 듣고 스쳐버리면 인생이 달라진단 말이야. 쫄딱 망한다. 나를 믿지 않는 자 쫄딱 망하리라. 라고 제가 포스트에 분명히 경고장으로 여러분들한테 메시지를 전달을 했습니다. 비트코인 단순한 조정장인가? 추가 급락장의 신호탄인가? 나는 이미 다 알고 있다. 내 분석은 한 번도 틀린 적이 없다. 나를 믿고 따르는 자, 나를 믿지 않는 자, 쫄딱 망하리라. KS코인 상장. 이렇게 제가 여러분들한테 썸네일을 적어드렸는데요. 자, 어떻게 됐습니까? 자, 새벽장에 주가가 확 밀리기 시작을 했어요. 자, 새벽장에 기술적 반등 구간이 잠시 왔습니다. 잠시 왔는데 다시 깼어요. S&P 나스닥이 기술적 반등 구간이 강하게 왔다가 거꾸로 지기 시작을 했거든요. 자, 그 느낌을 받으면서 주가가 다시 하방 압력을 강하게 받으면서 밀리기 시작을 해서 자, 오늘 지금 현재 약 2,500만 원을 지금 깨느냐 마느냐. 아, 오늘이 굉장히 중요한 날이다. 더군다나 6월 32일이 이제 끝났고요. 지금 아침 8시 16분이니까 새로운 7월달 여러분들이 그토록 기다리는 7월달 아 6월달은 너무 힘들었다. 그래서 새로운 7월달에 또 뭔가 또올거 아닌가 이런 기대감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들이 유튜브 이렇게 뭐 계속 보면 아뭐 바이든 선거철이 이제 몇달안 남았다. 그러니 아 틀림없이 올라가게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저는 그다지 느낌이 안 좋습니다. 요 정도로만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제 새로운 7월 달이에요. 월봉이 새롭게 만들어지는 날인데요. 저는 7월 달 그다지 느낌 안 좋다. 요 정도로만 일단 제 의견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굉장히 중요한 날입니다. 오늘 이 전저점 약2,300 몇십만 원인가 아마 그랬을 거예요. 제가 바닥을 잡아드렸던
이날 바닥을 잡아들였던 금액입니다. 2,380만 원. 절대 이 금액을 깨면 안 된다. 여러분들, 깨면 안 되는 이유가 분명히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누차 입이 닳도록 말씀드리고요. 이 국민기업 관성에서는 여러분들한테도 누차 말씀드렸다시피 매일 후원금으로 스테이킹을 지금 해드리고 있는데요. 이 후원금을 내주신 분들, 그리고 비트코인 시황, 자, 여기 이렇게 보세요. 비트코인 시황, 후원금 아끼지 마십시오. 이 후원금 몇푼 아끼다가 여러분들 인생 쫄딱 망하는 겁니다. 주는 게 있으면 받는 게 있어야 된다. 이 고급 지식, 고급 정보를 여러분들한테 제공을 하면서 위기 대응을 하시라라고 이야기하는데 몇푼 아끼다가 여러분들 전 재산 다 날라간단 말이야. 쫄딱 망하리라라고 제가 저희 카페에서 누차 입이 닳도록 이야기했습니다. 한번 검색해 볼까요? 아, 이거 뭐 검색해 보면 뭐합니까? 여러분들이 여기서 검색해 보십시오. 나를 따르지 않는 자 쫄딱 망하리라. 이미 누차 여러분들한테 경고를 해 드렸습니다. 자, 비트코인을 비롯해서 모든 알트코인을 여러분들이 어떻게 대응을 할 것인가? 이제 손절을 치는 사람들이 무진장 쏟아지게 되는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 그냥 제 느낌이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은 언론에 속고 누구한테 속고 그런 일이 피바람이 7월달에 불 수도 있습니다. 제 이야기 명심하십시오. 위기 대응을 하실 분은 저를 찾아오십시오. 몇푼 아끼지 마시고 이 국민기업 관성에서 제공하는 이한 달에 20만 원 정도밖에 안 되는데 이거 아끼지 마시고 여러분들 재산을 지키실 분은 저를 찾아오십시오. 저를 찾아오시면 여러분들 인생이 달라지게 될 겁니다.